안녕하세요. 카이즈유 김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즈유 윤수정 기자입니다. 제규어는 XK 시리즈부터 모터스포츠에 걸맞는 스포츠카를 만들어내 1950년대부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후 C타입, D타입, E타입을 출시했고 그 후속으로 역동적인 스포츠카 F타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제규어 F타입 SVR은 F타입 모델 중에서도 가장 고성능을 발휘하는 모델로 최고 출력은 575마력, 최고 시속은 322km에 달합니다. 또 상시 4륜 구동 방식이 적용돼 주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F타입 SVR을 정확하게 평가해줄 카이즈유 테스트 드라이버 강민수 선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 선수. 안녕하세요. 헨즈 모터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있는 팀 MSS 소속 강민수입니다. 강민수 선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는 F타입 중에서도 SVR이거든요. 네. F타입 타보셨죠? 네. 예, F타입. 원래 R을 엄청 좋아해가지고요. 그러세요? 네. 예. 근데 그 R 모델보다 더 고성능이잖아요. 저 향해 드리죠. 예, 그죠? 그래서 뭐 같은 엔진을 조금 더 튜닝을 거쳐가지고 SVR 버전을 만들어냈고, 네. 그리고 오늘 이 SVR F타입의 최고봉인데, 네. 외관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평가해주세요. 네. F타입에서 가장 고성능 버전 SVR을 레이서가 보는 눈은 어떤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강민수 선수? 일단 그냥 봐도요. 네. 공기역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거의 뭐 레이스카 수준이라고 봐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예. 덕트가 지금 장난 아니게 뚫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쪽 뚫려 있는 부분이 거의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네,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V8. V8 슈퍼차저 엔진을 식혀주기도 하면서 또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네, 주입을 흡입할 수 있는... 있도록, 그죠? 예, 이런 부분이 대단히 잘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타이어 쪽도 어떻게 보면은 주행풍으로 네, 식혀줄 수 있도록. 네, 네 브레이크랑 네, 다 그렇죠. 식혀줄 수 있도록. 네. 안에 그런 부분이 예. 맞아요. 다 들어가 있고. 아, 제규어라고 여기 이름이 딱 써있네. 아. 멋있다. 멋있죠? 네. 네. 다 자기 제규어. 우리 제규어야. 네. 보여줄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제규어라고 써있는 밑에 보면은 이쪽 부분도 뚫려 있어요. 이거 봐봐. 봐봐요. 뚫려 있죠. 전 이건 폼인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죠. 네. 아. 진짜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딱 들어와서 이쪽 부분도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쭉 나와서 바람길을 줄 수 있도록 바람길을 제공했고, 뒤 타이어 사이즈가 제가 봤는데 305 사이즈예요. 우와, 엄청 크죠? 네, 265인 네. 줄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265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비싼 타이어인데 저 피사 이태리의 피사 타이어인데 이게 지금 되어 있고, 휠 디자인도 너무나도 멋진 것 같습니다. SVR. 그리고 후면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후면 진짜 제가 웃는 이유 아시죠? 네. 자, 네. 이게 제규어 차 맞아요? 제규어 차는 원래 보통 스포일러를 약간 숨겨놓다가 그렇죠. 좀 달리면 살짝 올라오게 해주는데 100km 이상에서 달렸을 네. 때 살짝 올라왔다가 뭐 들어간다던가 네. 그러는데 이건 뭐 거의 뭐 대놓고 그냥 네, GT칸데요 GT윙을 그냥 이렇게 달아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게 GT윙처럼 되어 있는데 실내에서 이렇게 버튼으로 가변식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되게 전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운 포스를 더 낸다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최고 성력을 더 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강민수 선수랑 저랑 지금 이 차에 거의 반했어요. 네, 완전 반해버렸는데 우리 유일한 와. 여성 MC 네. 윤수정 기자가 본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이 F타입 어때요? 일단 여성이 이 차를 봤을 때도 충분히 빠질만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일단은 바디 자체가 네. 되게 유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S라인? S라인. 그렇죠. 좋은 편인데요. 네, 좋은 편이죠? 네, 부드럽게 네. 돼 있어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고 네. 저는 그 테일 램프 있잖아요. 테일 램프. 네. 이게 네. 켜질 때 이렇게 딱 보면은 왜 여성들이 아이라인 이렇게 그리면 눈화장 눈에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아, 네. 오늘 내 눈화장이 네, 너무 잘 됐어. 두 배는 더 예뻐지거든요. 두 배 예뻐져요?
그럼요. 아. 아. 나 오늘 나 눈화장 오늘 잘 돼서 오늘 아 오늘 좀 이쁜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아. 잘 됐는데. 아. 어디 한 건가? 네, 이게 딱 켜질 때 정말 예쁘더라고. 맞아요. 아, 윤수정 기자가 아주 좋은 부분을 딱 체크해 줬는데 이 F타입은 디자인이 아주 훌륭한 차고 제규어에서 디자인적으로도 가장 최고의 디자인.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F타입의 디자인에서 많은 제규어 차들이 파생됐잖아요. 그렇죠. 새끼 차들이 많이 나왔죠. 맞아요. XE, 뭐 XF, 그다음에 F페이스. 그렇죠. F페이스. 네. F페이스 SUV. 네. 네. F페이스는 사실 F타입하고 이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F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SUV계의 F타입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을 하더라고요. 이안 칼럼. 이안 칼럼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 근데 쌍둥이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비슷하죠. 네. 그죠? 예. F타입, 아, F페이스 시승기도 카이주에 있기 때문에 네. 예. 독자 여러분들은 봐주시고요. 노골적이시네요. 아, 노골적이네. 네. 예. 열심히 썼거든요, 네. 제가. 네. 그리고 이 외관을 더 이상 설명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빨리 타보고 싶어. 빨리 타보고 싶으시죠. 네. 예. 이제 강민 선수도 모셨으니까 우리 이제 스피디움 서킷으로 가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피디움 타러 가시죠. 소리가 장난 아니죠. 와. 네, 저희 카이주에서 오늘 카이주 전문 드라이버로 MSS 팀에서 활약하고 계신 강민수 선수를 모셨습니다. F타입 SVR, F타입 가장 고성능 차량을 저희가 지금 오늘 타고 나왔는데요. 네. 전문 드라이버에게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인제 서킷에 저희가 왔고요. 그리고 강민수 선수가 차를 평가해보고 또 제가 또 김상준 기자가 또 뭐 평가해보면서 번갈아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그죠? 감성이. 예. 네. 소리가 네. 그죠? 이게 그냥 F타입이랑 너무 비슷한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죠? 완전 네. 다르죠. 예. 네. 와. F타입 이제 저희 이제 카이주 시승기 중에 F타입 시승기가 있습니다. F타입 시승기 멋진 시승기가 있는데 그 시승기는 그 저희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와. 파란불에 들어왔는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잡을 데가 없어요, 제가. 잡을 데가 없어요. 첫 바퀴는 웜업은? 네, 첫 바퀴는 웜업으로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타이어를 데워주고 계신데요. 좀 전에 데워주면서 출발하셨는데 역시 프로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바퀴 쪽에 구동이 많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네. 그 포럼에서 보니까 9대 10 정도 된다고. 그죠, 맞아요. 주에 그냥 평상 수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바퀴의 구동이 한 1 정도. 네. 그리고 뒷바퀴로 한 9 정도. 네. 그때 그 정도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에서는 좀 많이 개입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거의 푸른 구동 자동차처럼 주행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강민 선수하고 저하고 미팅을 했을 때 왜 후륜이 아니고 상시사륜 구동 방식을 택했을까라고 우리가 그쵸,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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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쉬워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규어라는 브랜드가 원래는 지금은 이제 뭐 스포츠카는 이 F타입밖에 없지만 그쵸. 1950년대 당시에 많은 스포츠카들을 만들어냈고 E타입, D타입, C타입 뭐 이렇게 이어져 오는 스포츠카들을 만들어오고 모터스포츠에서 날렸죠. 그죠? 네. 이름 날린. 이름을 날린 네. 브랜드답게 뭐 이런 생각, 이 F타입 SVR을 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차는 제규어는 네.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요. 네. 그죠? 제규어는 황실천대. 네. 영국 황실천대. 네. 제규어는 역시 전통 있고 기술력이 있구나. 못 만드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VR, 이거 진짜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한번 저처럼 이렇게 옆에 다 타셨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네. 나중에 저희가 독자 이벤트로 이렇게 강민 선수가 택시 주행을 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핸들은 엄청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요? 가벼워요? 지금 다이나믹 모드로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넣을게요. 네. 깃발 체커기 쪽을 됐죠? 네. 네. 체커기 쪽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다이나믹 모드 되는데 그러면은 개입은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그 전자 장비 개입이나 이런 차체 제어 이런 기능 자체가 네. 조금은 이렇게 개입이 좀 둔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더 한계점을 네.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뭐 한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자들께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향은 어때요? 언더 성향인가요? 오버 성향인가요? 아무래도 네. 부딪힐 끄고 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친해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약간 사륜이라서 조금 언더 성향이 좀 그쵸? 네, 저도 몸에서 느껴지는 거는 언더 성향인데 언더 성향을 가져가지만 약 오버 성향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언더가 난 다음에 살짝 오버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처음 진입할 때는 언더가 나다가 네. 이제 뒤로 같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스티어링은 어때요? 다이나믹 모드로 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 다른 차 다이나믹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쵸. 핸들이 갑자기 확 부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체감상 스티어링이 엄청 갑자기 좀 딱딱해졌다 이런 느낌은 아예 안 드는 거죠. 예. 오히려 저는 그 공공 도로에서 다이나믹 모드로 달렸을 때 오히려 더 부드러워진 느낌도 네. 많이 부드러워진 거 그 느끼셨어요? 네. 아 저만 느낀 게 아니었네요. 더 부드러워졌는데 사실은 뭐 다른 스포츠카 브랜드들은 돌처럼 딱딱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유연한 그런 스티어링 반응에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네. 네. 근데 네. 공도에서 타기에는 네. 엄청 아까운 차 같아요. 그렇죠. 공공도로에서 아까운 차죠. 그래서 오늘 이 서킷으로 저희가 네. 왔습니다. 아... 강민 선수가 이게 생각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계신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네. 변속을 지연시켜주는 그런 능력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높은 RPM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데 뭐 제가 보니까 레드존에서도 네. 지연을 계속 시키고 있더라고요. 뭐 상당히 빠른 속도에서 뭐 100km가 넘어가는 속도에서도 거의 3단으로 네.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120km 정도까지도 근데 미션 네. 보호하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정도 한계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변속이 느리지도 않지 않나요? 네, 안 느려요. 안 느리, 전혀 안 느리죠. 네. 아예 순정이잖아요. 이제. 맞아요. 아예 순정이죠. 출구한 그대로 1000km 정도밖에 안 탔고요. 갑자기 1000km 탔다니까. 1000km밖에 안 탔고. 최초 영상 시승이에요. 아, 정말요?
네, 대한민국에서 SVR 최초 영상이에요. 이 차를 디자인하신 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대로 이안 컬럼입니다. 네. 세계 뭐 3대 자동차 디자이너라고도 하고 아니면 뭐 최고의 디자이너로 평가받는 분인데 제가 직접 그분하고 인터뷰를 할 자리가 있어서 한번 직접이요? 예, 직접 예, 얘기를 들었었는데 올 초에 들었었는데 그 본인이 F타입을 되게 아끼신대요. 아, 본인이요? 네, 본인이 디자인했는데 아, 본인이 되게 아끼고 출퇴근을 한대요. 그러니까 애정이 상당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본인이 디자인한 차를 타고 다니는 기분은 어떨까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강민수 선수가 그 서킷을 제대로 한번 타주셨고요. 저도 이렇게 빡세게 타보기는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페라리 못지않게 진짜 달려나가네요, 정말로. 네. 네. 그 감성도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예. 영국 감성이 저는 사실 오늘 리뷰를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강 선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체가 뭐 말랑말랑한 것 같으면서도 네, 되게 소프트한데 소프트하면서도 잘 잡아주고 잘 잡아주고 네,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코너 네, 무리하게 뒤집혔는데도 다 받아줘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받아줘요. 네. 네. 유연하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네, 무르다가 아니라 아닌데 네, 무르다는 아닌데, 아닌데 네. 근데 공도 주행할 때는 확실히 이거 약간 세단 같은 느낌인데라는 그렇죠, 네.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트랙에 들어가도 네. 전혀 손색이 없죠. 네, 그렇죠. 네.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제가 한번 강 선수를 태우고 저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할을 바꿔서 제가 이제 주행을 하고 강민수 선수가 이제 옆에서 동승을 하게 됐는데요. 예. 575마력의 가속력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야, 구간에서 200km가 가뿐하게 넘어갔네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강 선수가 보시기에 이 가속력의 수준이 가속력은 제가 차저가 달려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가속력은 만큼은 예, 뭐 제로백도 그렇고 네. 제로백이 결국엔 가속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동급 차량들한테 절대 빠르지 않는 빠르지 않는 우리가 이제 뭐 제로백이라는 용어 자체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이제 0에서 100km까지 발진할 때 속도 뭐 이런 부분을 말을 하는데 이런 차들은 사실 뭐 100km까지 가속하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지만 뭐 제로 200 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측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측기를 통해서 해본 건 아니지만 마력에 575마력의 고마력에 해당되는 충분한 가속력을 발휘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타이어 사이즈가 대단히 큰 타이어가 들어갔잖아요. 광폭 타이어가 네. 들어갔는데 타이어도 되게 비싼 타이어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피사 타이어 피사 네, 이태리 피사 네. 타이어 들어갔는데 역시 접지력도 대단히 뛰어나다. 네. 네, 뛰어나고 내구성이 뛰어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접지력만큼은 대단히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는 근데 브레이크는 좀 네. 조금 속도에 비해 밀리는 감이 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글쎄 뭐 우아한 세팅이다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강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 그 가속력은 솔직히 너무나 뛰어나잖아요. 네. 뭐 정말 뛰어난 가속력인데 브레이크 성능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도 이 정도는 패드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네. 와. 아 여기 구간 역시 와, 대단하네요 진짜. 변속 반응도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뭐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기어 노브를 해서 수동 변속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변속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네. 스티어링 느낌은 지금 제가 노멀 모드에서 그 변속기만 스포츠로 타고 있었는데요. 다이나믹 모드로 한번 놓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제가 공동도로에서 탔을 때 느꼈던 거는 오히려 스티어링 피드백이 더 부드러워졌다. 네. 더 유연해졌다. 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트랙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공공도로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은 사실 없고요. 코너에 진입했을 때 방금 아주 라인 완전 잘 타셨어요. 그랬나요?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다이나믹 모드에서 상당히 글쎄요. 이게 되게 뭐랄까 유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런 느낌 확실히 나면서 조금 더 그 운전자에게 허용하는 허용치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차처럼 딱딱해지고 뭐 돌덩이처럼 막 빡빡해지고 막 티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변속기처럼 유연하게 받아줄 테니까 한번 너 재밌게 타봐. 네. 너 F타입 한번 즐겨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이나믹 모드 들고 나서 네 기자님 운전이 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다이나믹 모드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정말 다 바뀐다 이런 건 없지만 뭐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뭐 주행 안전장치를 해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허용치가 높아지면서 변속이나 스티어링 느낌, 특히 가장 중요한 건 하체 움직임이 좀 더 적극적인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게 코너 안쪽을 쭉쭉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스페어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진짜 다 받아주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엄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엄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라고 해야 돼? 사촌 누나라고 해야 되나? 좀 꼬마력 차답지 않게 꼬마력 차답게 유연하게 네. 네. 차 충분히 만약에 서킷을 누가 구매하셔서 오신다고 해도 네. 굳이 트랙션을 끄지 않고 타셔도 재미있게 네, 재미있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주행을 마치고 네. 나와서 이제 강선수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저희 둘이 느꼈던 거는 참 좋은 차다. 네. 네, 참 좋은 차고 뭐 가격은 물론 좀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고 네. 사실 특별하게 또 단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죠? 네. 뭐 다른 리뷰들을 봤을 때는 뭐 내장재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깠는데 그죠? 저는 뭐 이런 것도 전혀 깔게요. 그렇죠. 가죽이 너무 아름다운데 네, 너무 곱고 잘 뽑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김상민 기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티어링 피드백인데 네. 좀 어떻게 보면 발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갖고 출력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손으로 느껴지는 이 감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 저는 뭐 이질감이 없고 내도 뭐 이질감이 맞아요. 없었어요. 없으셨죠. 네, 네, 저도 없었고 너무 좋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뭐 약간 드리블 아까 했는데 사촌 누나 드리블 했는데 약간 뭐랄까 포용력이 되게 높은 네, 것 같아요. 그 운전자에 주행, 대한 포용력이 맞아요. 주행 그런 여러 가지 방면이 참 좋았고 가속의 부분에서도 이 과급기를 사용한 슈퍼차저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전혀 같은 네, 느낌 자연흡기 네. 엔진 같은 그런 즉답적인 반응을 보여줬고. 브레이크도 브레이크가 조금 아쉬울 수는 네. 있겠지만 근데 어차피 순정이니까요 이걸 그렇죠? 서킷 갖고 가서 타 이렇게 만든 건 맞아요. 아니니까 맞아요. 서킷에 와서 타고 싶은 분들은 뭐 패드만 보완해서 맞아요. 타셔도 네. 충분하겠죠. 네.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카이주에서 김상진 기자와 황민수 선수가 평가하는 F타입은 뭐 아주 좋다. 아주 좋죠. 네. 아주 좋고 훌륭한 스포츠카다. 네. 그리고 모양도 되게 독보적이고 혹시 디자인 값을 하는 것 같다. 아, 네. 네. 근데 그렇다 그래서 디자인만 보는 차는 아니다. 네.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친근한 모델로 그리고 준비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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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세요. 네. 제가 처음이라서. 아예 서킷 처음이신 거예요? 네, 완전 처음이에요. 데뷔예요, 서킷 데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네. 좀, 네, 좀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아 진짜요? 음료수 마셨는데. 어머나! 제가 네. 원래 막 놀이기구 같은 거 탈 때도 잘 타시는 편이세요? 소리를 막 엄청 지르면서 타거든요. 아 네 상관없어요. 지르셔도 돼요. 네. 당연한 거예요. 네. 네. 하시네요.